현대자동차는 지난달 17일 한정판으로 출시한 제네시스 프라다의 계약 대수가 출시 보름 만에 영업일 기준 200대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현대차는 차량 인도시 프라다 고유의 사피아노 패턴 가죽으로 제작된 매뉴얼 케이스와 키홀더를 함께 제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제네시스 프라다는 현대차가 세계적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함께 개발한 고품격 프리미엄 세단으로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국내에 1200대에만 한정 생산 및 판매될 예정임을 감안한다면 이르면 올 10월께 전량 판매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네시스 프라다는 전통과 첨단 테크놀로지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품 특성 외에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성적 만족이 판매의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청담동 소재 복합문화 공간인 비욘드 뮤지엄에 제네시스 프라다만의 별도 고객 상담 장소인 프라이빅 쇼룸을 운영하는 한편 내방 고객에게 발레 파킹 서비스, 전문 매니저의 일 상담 및 시승 체험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라이빗 쇼룸은 지난달 19일 개장한 이래 누적 방문 고객 수가 900명을 넘어섰으며 현대차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고객들을 위해 7일부터 KTX역에서부터 쇼룸까지 제네시스 프라다의 전용 차량을 운영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 현대차는 제네시스 프라다를 구매한 고객의 차량이 출고되면 이를 프라이빗 트레일러 포 제네시스 프라다라고 명명된 특수 제작 트레일러에 실어 해당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No Shrinking No Possibilities를 바탕으로 제네시스 프라다는 차별화된 가치를 원하는 VIP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했다며 타깃 고객층의 특성을 반영한 프리미엄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